안녕 얘들아. 어디 유치원이야? 유치원 아니에요. 초등학교 대강초예요. 무슨 초등학교? 대강초야. 대강초등학교? 대강초등학교 몇 학년이야? 4학년이야? 여,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학교 아니야? 네. 어? 오늘 견학 온 거야? 학교 네. 봤어요. 아까 봤어? 오늘 여기 왜 온 거야? 아예. 어? 서울투어. 뭐라고? 서울투어. 아 서울투어. 교무실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그 네?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오늘 기조연설하러 오셨는데 오늘 대강초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견학을 왔더라고요. 아 오늘요? 네네네. 그래서 네네, 오늘 저기 현장 투어 4학년들이 나갔어요. 아 네네. 그게 혹시 대통령 온다고 해서 이게 일정이 아니 전혀 그거하고 건지... 상관없고요. 네네. 서울 투어 일정 속에 아마 거기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겹친 거 아닐까요? 근데 오늘 아, 그래요? 들어올 때 보니까는 대통령 들어올 때 초등학생 그 학생들이 거기서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아 그래요? 우연찮게 오늘 우연찮게 오늘 마주쳤나 보네요. 아. 저희 따로 대통령실에서 네네네. 연락 오고 이런 건 없었으니까요.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그냥 우연하게 그냥 아이들 현장학습 도중에 어떻게 우연하게 조율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. 그러면 이런 서울투어 네. 일정은 뭐 한 달, 두 달 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아 미리 계획이 다 돼 있었죠. 아 예 예. 네네. 그래서 현장학습은 저희가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따로 어떤 대통령실하고 연락된 건 없었어요. 아 네 알겠습니다. 예. 네. 네.